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투자 전략은 흥국증권의 최연기 이코노미스트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도 미국 증시가 크게 출렁였습니다. 우리 증시 글로벌 이슈를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미국 증시가 나스닥 지수를 중심으로 하락세, 그러니까 1% 넘는 하락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9월 FOMC 회의 이후에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전반적인 어떤 시장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하면서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JP모건의 이제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이제 7%의 뭐 기준금리 도달 가능성, 물론 이제 뭐 현실화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지금 수준보다는 더 높은 어떤 정책금리가 이루어져야지만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될 수 있다라는 어떤 발언도, 여기에 또 매파적인 어떤 연준 인사들의 발언 역시도 지금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자극하고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좀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고금리 장기화의 바탕이 되는 것이 낙관적인 경제 전망,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경제 지표의 호조에 기인한 것이라면 사실상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경제 지표, 특히 어제 같은 경우도 신규 주택 매매라든가 컨퍼런스 보드 소비 심리 같은 건 다소 다 부진하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의 긴축은 강화될 것이다라는 우려와 더불어서 경기는 예상보다는 뭐 침체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경기 둔화 우려를 높일 수 있는 경제 지표 부진이 확인되고 있다라는 점, 이런 것도 여전히 좀 증시에 좀 하방 압력을 높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유가도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유지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자극하고 있는 부분도 역시 좀 시장에서는 다소 좀 불편하게 좀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상승의 동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고금리에 대한 위험 심리가 점점 회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내일부터 긴 휴장에 돌입하게 됩니다. 연휴를 맞이해서 증시가 오랜 기간 쉴 텐데요. 이 연휴 기간 동안 주목해 볼 만한 투자 포인트는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외국인도 이제 국내 증시를 이제 매도세로 대응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기관의 이제 매도세 압력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음 주에 영업일이 있긴 하지만 또 그 한글날 연휴까지 좀 보면 전반적으로 좀 긴 연휴에 대한 어떤 시장의 좀 익스포저를 크게 늘리고 싶지 않은 그런 심리가 좀 깊게 깔려 있는 것 같고요. 좀 지켜봐야 되는 이벤트는 일단 미국의 그 셧다운 우려의 현실화 여부가 될 텐데요. 그러니까 10월 1일부터 새해 개년도 예산안이 이제 편성이 돼서 집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하원에서, 그러니까 공화당이 다수인 그 하원에서 강경파 중심으로 지금 민주당이 제안한 예산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시간도 상당히 부족하고, 물론 뭐 한 달짜리 예전처럼 단기 임시 예산안을 편성해서 셧다운 우려를 피해갈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의 어떤 그 뉴스플로우를 보면은 좀 이렇게 확실하게 이제 그 극적인 타결을 볼 만한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보면, 과연 이제 셧다운 우려가 이제 얼만큼 지속이 될 거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연준의 통화 정책은 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뭐 그런 부분까지는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러니까 좀 고려해봐야 되는 변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10월에 들어서는 결국에 이제 뭐 9월달 고용 보고서를 시작으로 9월달 물가 수준을 보고, 결국에는 11월달에 연준이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것인가, 혹은 동결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그 기간 동안 이 지금의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시장이 좀 초점을 맞추는 그런 분위기가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